삼각축제는 정말 재밌어. 지갑 좀 꺼내고요. 잠깐만요, 이쪽 주머니였던가? 없네. 뚱아, 너 돈 있니? 얼마나 필요해? 얼마예요? 500원. 500원이래? 쭉쭉 쳐진다. 아, 쭉쭉 쳐져. 대본방 하나 있다. 진짜 이거 재미없습니다. 그냥 노래방 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은이에요. 예예, 반갑습니다. 대본 저도 조금 해보려고 왔는데 발성이 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맞고요. 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고요. 예. 코튼데? 그러니까 맞다 그랬잖아요. 형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방송 안 하는데 여기 와갖고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 달라고... 방송하는데 왜 이런 데를 왔나 해서. 대본 라디오방 예 한번 들어온 거지. 형 방송 어디서 하고 있어요? 아 닥쳐 이 개X야. 아 그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닥쳐 이 목소리 이성균 따라하는 거지 같은 새끼야. 잠시만요, 좀 목 좀 풀게요. 스탠바이 들어갑니다. 네. 스탠바이 큐. 와. 당신 좀 이따가 잤는데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와. 도시락 싸다 주게. 밥 먹고 할지 어지간도 없나 보네. 생전 안 하던 짓을 다 한다 그러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끊어. 아이고, 하여간 살갑게 좀 받아주면 옆바닥이 꼬부라지지. 잠깐만요, 몰입이 안 된 아내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진짜 무슨 전 대본방이라고 해가지고 전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했는데 무슨 중학생 학예회 하는 수준도 아니고. 다시 시작할게요. 스탠바이 큐. 와. 당신 좀 이따 점심 때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와. 도시락 싸다 주게. 밥 먹고 할 짓 어지간도 없나 보네. 생전 안 하던 짓을 다 한다 그러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끊어. 아이고, 하여간 좀 살갑게 받아주면 혓바닥이 꼬부라지지. 누구세요? 맛있는 냄새. 고기 볶았어? 아, 고기도 볶고 잡채도 무치고 미역국도 끓이고. 이 집 내 외생일은 둘 다 꼽히는 계절인가?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럼 누구의 우리 딸 장손 두파츠 정말 성취감 대들보 힘들어서 세간살이 장만해줬으니 제 생일상까지 해다 바쳐야 돼? 아 그럼 어떡해. 맞벌이 한답시고 끼니를 밥 먹듯 벌고 사는데. 그러고 보면 차가우고 딕하는 멀수록 좋다는 얼굴에만 더 옛말이야. 요즘 어떻게 된 게 결혼은 결식되려 하고 결혼하는 게 더 무서워. 죄송한데 이분 부부세요? 그러면 저기 환자님이랑 둘이 해보실래요? 아우 좋죠. 환자님. 네. 아 연기 좀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왜 저러죠? 붕어가 생겨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뭐 한번 갑시다. 예.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그 스펀지밥 하세요. 아 스펀지밥 좋습니다. 예. 스펀지밥이 제대로죠. 네, 삐 예, 하시고요. 코트님이 A 하세요. 제가 뚱이에요? 아니요, A 스펀지밥이라고요. 뚱인다. 제가 아니, 뚱. 스펀지밥 아 스펀지밥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스펀지밥, 렛츠 고. 자 삼각축제는 정말 재밌어. 지갑 좀 꺼내고요. 잠깐만요, 이쪽 주머니였던가? 없네. 뚱아, 너 돈 있니? 얼마나 필요해? 얼마예요? 500원. 500원이래? 죄송한데 이거 스펀지밥을 왜 제가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좀 이렇게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같은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신세계는 없어요? 신세계? 신세계요? 신세계 있어요. 아 영화 신세계 갑시다. 예, 신세계 가야죠. 예, 저 조만간 또 이렇게 제 또 앨범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찍거든요. 그때 또 연기 남주로 또 이렇게 활약을 할 것 같은데 한번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기의 기본은 발성입니다, 여러분들. 발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 그럼 혼자 해보실래요? 독백 드릴게요. 아 독백이요? 네. 아 뭐 좋습니다. 예. F3 누르고 이중구 누르면 돼요?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냥 밑에 내리다 보면 이중구.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네네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여러분? 갑니다. 자, 오케이.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야, 니들 지금 누구 허락받고 찍어대는 거냐? 이거 엄연히 초상권 침해야, 알아? 꼬라지들 보아하니 문상 온거 같진 않고. 니들 어디냐? 어디서 들어왔어? 말안 해? 벙어리야? 야, 이 새끼들 낯짝도 다 찍어놔라. 혹시라도 나중에 볼일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근데 니들 왜 이렇게 자꾸 들러리도 못... 수고하세요. 아, 대사가 꼬이네. 아니, 혼자 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네. 아, 노래방이나 가자, 씨발. 아, 이제 재밌는 방이 없어. 지금 시간이 좀 노래방 뒤졌다. 야, 루비, 너 인생 게임 찾았다잉? 야, 녹강, 녹강! 야, 달방, 달방! 녹강! 3미리, 3미리! 3미리, 달방! 녹강, 녹강! 달방, 달방! 녹강, 녹강! 달방, 달방! 녹강, 녹강! 지갑 좀 꺼내고요. 잠깐만요, 이쪽 주머니였던가? 없네? 뚱아, 너돈 있니? 얼마나 필요해? 얼마예요? 500원. 500원이래? 죄송한데 이거 스폰지밥을 왜 제가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좀